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저번에 자운도를 다 못 둘러보고 가가지고 그랬죠. 아쉽다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찾고 싶은 섬. 피디님이 자운도에 한 번 더. 자운도를 어디를 어떻게 또 둘러보고 갈까요? 무안의 다리라고 뒤로 보이시는 게 이게 무안의 다리거든요. 전남 무안요? 예. 새 식구 왔습니다 일단. 오, 얌전해요. 새 식구 제인이죠? 네. 제가 다른 프로 때문에 동해를 매주 가고 있거든요. 동해바다로요? 네. 동해바다랑 여기 남해바다 쪽은 좀 특징이 어때요? 동해는 되게 매섭고 무서워요. 남해는 되게 막 잔잔하고 코나고. 아, 여기 서해. 무안의 다리가 굉장히 안전하게 잘 돼 있네요. 섬과 섬을 연결해주는 그런 다리인데. 와, 여기서 라면 끓여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저기 앞에 보여요? 저 석산? 오, 네. 앞짐지도 설명 같지 않아요, 할머니가? 근데 할머니가 바다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절벽 쪽을 보고 있지 않아요? 왜 등을 돌리고 바다와? 바다는 이제 꼴도 보고. Let's go! 분장마을 미술관. 이 미술관은 되게 특별한 곳인데요. 1971년에 마을 사람들이 지은 마을 회관이었어요. 71년도에 유효화돼 있던 공간이었는데 과 함께 문화원이 지금 미술관으로 이렇게 탈바꿈하게 됐어요. 여기 이거 아까 무안의 다리다. 아까 우리 여기. 그렇네요. 네, 무안의 다리. 나 이 그림 마음에 든다. 가구수 밖에 다 그린 거죠? 최대한 빠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시지 않으셨어요? 마을 주민분들이세요? 네, 실제로 이 작품은 작가님들이 마을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직접 만나보면서 직접 그림을 그리시고 생애사를 특징을 다 기록을 해놓으셨네요. 네, 그래서 실제 사진이랑 같이 보면 참 더 이렇게 감명 깊은데. 따로 와. 안녕하세요. 뭘 단속하시나요? 단속판 써있는데. 그냥 쓴 것이요. 아, 멋이에요? 네. 아, 멋이요. 단속판 멋이요. 나 먼저 간다잉. 오빠 달려! 진짜 멋이. 선생님, 여기 콜라비가 유명해요? 토질이 아주 애가 맞은 것 같아. 이 게르만 성분이 많이 있어갖고 좋다고 해, 사람한테. 근데 이 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먹어보고. 오! 난다. 무슨 향이 나요? 그 뿌리 채소 그 냄새 있잖아요. 우리 시골에서 뜰컹이라고 했는데. 어? 이거 너무 예쁘잖아. 진짜 커. 이거 얼마만큼 크냐면요. 봐봐. 이 정도면 어느 요리할 수 있겠네. 네, 충분할 것 같아. 이름 갖고 가면 돼. 와, 멋있어. 자, 저희가 지금 장소를 옮겼잖아요. 신안에 있는 글램핑장이에요. 자운도에 있는. 근데 저희 이렇게 호화롭게 지내도 되는 겁니까? 맨날 바닥에서 협찬입니다. 앞광고. 콜라비 생채를 해가지고 숯불에 목살을 구워서 같이 곁들여서 먹을 예정입니다. 불이 얹어 먹으면 진짜 맛. 우와. 숯불 안 보이지? 냄새 너무 좋아. 냄새 좋아요? 아, 진짜 그 뜰컴한 냄새. 그 양배추와 무하고 그냥 콜라보레이션. 배추 콜라비. 소금에 한번 숨을 죽이나요? 네, 한 10분 정도만. 씻으실걸? 마늘, 투하, 숟가루. 불을 쌌네요, 김치가? 아니, 색깔 안 나와. 저기, 저, 잠깐만. 고춧가루. 고춧가루 더 넣어. 야, 여기에다가 고기 익은 거를. 어우, 야! 빨리 구워야겠죠, 이거. 오늘 굽자. 기가 막히다. 보십시오. 이야. 콜라비 생채에다가. 이거 데코레이션 너무 이쁘게 잘하셨네요. 재료만 가지고 한 건데.
딱 밥 한 모금 때 딱 먹고 싶네요. 쌀밥. 너무 맛있는데? 사절이는 좀 자극적인데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궁합인데요? 손가락 안에 들 정도면 계속 들어가, 계속 들어가. 멈출 수 없는 맛. 저희가 자원도 지금 두 번째 오지 않았습니까? 2주 연속? 진짜 딱 그 자원도는 백패킹의 성지다라는 말 했잖아요. 네. 내가 힘들 때 그냥 박배낭 내려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들어놓으면 그 자리가 캠핑장이 되는 거야. 그런 공간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 데크라든지 카라반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잘 돼 있네요. 그리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캠핑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진짜 콜라비 생기는 신의 한 수다. 달아달아 너무 달아. 누구 좋아하세요 유튜브? 홍가희? 이명우? 가수 네. 백장미 혹시 아세요 선생님? 몰라. 가수 백장미 씨 옆에 있는 분이 백장미 씨예요. 백장미 씨 미안합니다.